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Korea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일매일 방송하는 것에 대한 제일 큰 단점은 같은 옷을 입게 되면 쪽팔린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늘 그냥 같은 옷을 입게 됐습니다. 봐주세요. So I'm wearing the same clothes as yesterday. I hope you'll look past that. 봐주세요. Look past it.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아, 오늘의 주제는 계기입니다. 계기라는 단어 영어로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So 일단 계기 그 말 자체 여러 가지 용법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아니면은 미래형으로 얘기할 때 거의 기회랑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죠. So 좋은 계기로 삼아서 좋은 계기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어의 opportunity 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현재형으로 얘기할 때 영어로 배우게 된 계기 아니면은 영어로 얘기할 계기 그러면은 motivation 일 수도 있어요. 동기 같은 의미로 motivation 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opportunity 또는 chanc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쓰임새는 이거예요. 한국에 오게 된 계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외국인 만나게 되면은 so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 why are you in Korea? Why are you here? 이라고 하면은 어감이 진짜 무뚝뚝하고 조금의 무례한 표현입니다. 물론 억양은 중요한데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봐주겠지만 사실 원래 그 말은 조금 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Why are you here? 아니라 정말 원어민답게 말하고 싶으시면은 What brought you to Korea in the first place? So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표현은 In the first place 입니다. So what brought you to Korea in the first place?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 그 말 그대로 옮기면은 무엇이 당신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애초에, 처음에 그 말인데 의미는 어떤 계기로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 어떤 계기로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어요? 그런 말 하고 싶으면은 What got you interested in Korean in the first place? So got you interested 그리고 what 대명사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 갖게 됐어요? What got you interested? 또는 What made you interested? 또 써요. got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친구에게 물어볼 때 How did you two meet in the first place? 어떤 계기로 만났어요, 처음에? 대답은 우리 대학교 친구였어요. 그러면은 We're college friends. We're college buddies. We're old friends.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o in the first place, 또 다른 용법 하나 있습니다. 애초, 애초부터 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So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처음부터 이 계획에 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말 할 때 We should have been more aggressively opposed to this in the first place. Okay? We should have done more to stop this in the first place. 애초부터 이 계획을 막기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했어야 했어요. 그 말입니다. Okay, thanks for stopping by the sh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